2014년 9월 26일 금요일에는 선문대학교 도서관 앞에 위치한 국기계양대에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 학예연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내리는 비로 인해 사회봉사센터에서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 동아리인 80명의 인원은 학생회관의 다목적실로 이동하여 장기자랑 및 명량운동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들 간의 화합과 자원봉사 마인드를 육성하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더욱 진취적으로 바꾸고 좀 더 봉사활동에 대해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봉사센터의 노력이 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이젠 취업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돼버린 봉사활동, 취업을 준비하는 선문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김정아 기자였습니다.